SN 라이브 포럼, 수축 경제를 이기는 신수익 모델 포럼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유럽 최고의 속학입니다. 자카탈리 박사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탈리 박사와 함께하는 대담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대담 함께 진행해 주실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이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카탈리 박사, 자카탈리 박사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럽을 대표하는 지성이자 석학이고요. 예. 또 이제는 유럽을 나아가서 전 세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석학이자 지성이시죠. 40대 초반에 이미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경제특별보좌관을 역임하시면서 프랑스는 물론 그 유럽의 미래를 설계하고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고요. 저서가 수십 권입니다. 그 수십 권이 모두 다 통찰력을 듬뿍 담고 있으면서 특히 21세기 디지털 글로벌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정말 그 흔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시고 대담한다는 점에서 저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야기로만 듣던, 책으로만 듣던, 네네. 보던 그분을 그렇죠. 이렇게 만나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설렘 가득한 것 같은데요. 뜸들이지 않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카탈리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여기 함께하고 계신 김경준 부회장도 영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2시 2분 정도 됐거든요, 오후. 프랑스는 아침이죠, 지금? Yes, it's 7 a.m. 예, 한 7시 정도 됐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강연을 하기에는 조금 7시면 이른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 컨디션 상태는 어떻습니까?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예, 좋다고 하시니까 또 저희가 강연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박사님,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프랑스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보다는 훨씬 안 좋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사망자 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확진자 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 처음에 팬데믹이 등장을 했을 때 한국처럼 잘 대응을 하지 못했죠. 습관이라든지 문화가 상당히 많이 다르니까요. 그 마스크 물량도 많이 딸렸고요. 테스트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코비드-19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저희는 극복하게 될 겁니다. 예, 프랑스의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뭐 유럽, 프랑스 모두 다 함께 이겨내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고요. 박사님의 강연 이후에 대담을 함께 나누실 분이 옆에 계십니다.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인데요. 함께 인사 잠깐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안녕하십니까. I hope I will see you live in Seoul or elsewhere. 예, 서울이나 혹은 다른 데서 직접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두 분이 만나는 것을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저희가 강연 후에 있을 대담도 기대가 되고 있고 일단은 박사님의 강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지금 계속해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카카오TV 그리고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온라인 댓글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많은 댓글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사님의 강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바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는 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제 관점을 설명드릴 겁니다. 전 세계에 어떤 여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먼저 축하할 만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로 이번 위기를 벗어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더 큰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베트남 등 영향받지 않은 국가는 물론 예외겠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은 특유의 문화 그리고 최근에 메르스 사태도 경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악재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훈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의향이 생겼죠. 제대로 된 테스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역 역학조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감염자 혹은 밀접 접촉자를 제대로 격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조치는요, 사실 중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이 상황을 초기에 잘 대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도 부족했었고요. 테스트도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이 그렇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또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는 아직 여전히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격리, 마스크, 역학조사 등이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대유행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진전이 있긴 합니다만 신흥국에서는 즉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 인도 등은 여전히 대유행의 시작점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유행은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을 보더라도 한국을 제외하면은요 충분한 마스크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추적검사 등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완전 봉쇄인 락다운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 락다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경제에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락다운은 경제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류 사상 최초로 스스로 결정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이번에는 금융의 붕괴 등의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 위기는 신뢰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한 거죠.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멈추고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점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는 영향도가 매우 높지 않을 것이라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에서 2%의 경기 후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GDP 감소는요, 사실 IMF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마이너스 10에서 15%가 감소할 것입니다. 2020년에 10% 정도의 감소가 있을 것이고요. 10% 이상의 감소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1년에 물론 약간의 성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년은 있어야지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9년 수준은 5에서 10년 걸릴 걸로 봅니다. 물론 대유행이 지금 멈춘다면은 예외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세계 GDP의 15%가 빠져 있는 거고 이 문제는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정도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교육의 경우 마이너스 15에서 30% 정도의 감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용의 경우 실업률이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잘 보호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실업률이 약 20에서 3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2009년에도 없던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은 정말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어서 한국에게 있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주 안 좋은 여파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영역에서 발전이 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역별로 쪼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 산업은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유를 쓰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유가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수출 공급이 상당히 적습니다.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상당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입장이 좋지 않습니다. 또 피해를 보는 영역이 있겠죠. 관광, 항공,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묶여있는 영역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은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락다운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영역은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국가 수준의 락다운이 끝나더라도 물론 미국 현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전 국가적인 전략이 한국처럼 있지 않다면 두 번째 대유행의 물결은 더욱 거셀 겁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여파가 모든 산업 영역에 있을 겁니다. 물론 일부 영역은 위기에서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음식, 보건, 디지털, 보안, 위생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신규 기술 영역도 포함되겠네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생활 양식이 나오게 되겠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모두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원격 근로는 훨씬 더 중요해지고 많이 사용될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부동산 산업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치가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붕괴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금융시장의 붕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유행이 끝나고 경기가 후퇴하며 금융권의 붕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로 미국이 유럽보다는 더 리스크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몰락의 여파가 상당히 클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 이후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다른 양상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대응을 살펴보게 되면요, 위기를 기다리거나 예상하거나 그냥 미루는 정도의 조치만 취합니다. 그냥 돈을 쏟아붓는 거죠. 중앙은행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적자가 증가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GDP에서 10에서 2% 수준까지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정도쯤 지나고 나면은요, 전 세계적인 부채 현황이 GDP 대비 한 20에서 35%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금액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닐지 여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의 신뢰도 역시도 추락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화폐 신뢰도, 예를 들자면 달러의 신뢰도 역시도 추락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 때문에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정학적으로 부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기술적으로도 디지털화는 미국이 최고라고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 국가의 유용한 기술인데 이걸 제대로 개발하지도 못하고 트래킹 기술도 부재하고 그리고 제대로 그 기술을 사용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도 더 낫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이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중국이 승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승자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중국이죠. 국내 문제도 많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위기 이후 승자 국가 중 하나가 물론 중국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지정학적 리더가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투명성이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 즉 한국과 같은 국가가 아마 승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예측을 했었고요. 한국의 음악, 그리고 한국의 만화, 영화 등을 통해서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제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한국이 잠재력을 이런 방식으로 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경제적으로 세계 리더가 되고 지정학적인 리더가 하루아침에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더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문제를 잘 다루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답은 없지만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한국이 가능한 많은 테스트를 하고 방역 활동이라든지 추적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입지가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유럽이 이번 사태 이후 상황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EU는요, 자신들의 역량 내에서는 잘 대응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의 가용성도 떨어졌었고, 그리고 추적 방역 활동도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역량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 지원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보건 체계가 최고는 아닙니다만 매우 훌륭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보건 체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유럽의 보건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국민 지역에 대비 국민에 대한 보호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럽은 내적 통합을 한 단계 진척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럽 차원에서는 과거에는 없었던 사회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유럽의 경제 상황을 발전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국가들이 집중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집중해야 될 영역인데요. 이른바 생활경제, 이코노미 오브 라이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 위기가 보여준 것은 국가 그리고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생활경제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활 경제란 무엇일까요? 보건, 위생, 식품, 농업, 교육, 연구, 대학, 디지털, 청정 에너지, 청정수자원, 보안, 정보,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 등입니다. 이 영역을 발전시켜서 한 50에서 70% 정도의 GDP를 차지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80에서 85% 이상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확실하게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요. 국가 역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이 바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생산이 더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식품,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국가 그리고 기업이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시경제처럼 기존의 경제체제를 생활경제 영역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국가, 대륙, 그리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교역의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2020년 혹은 그 후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사태를 극복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생활 경제의 발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 인도 등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국가들은 생활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등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타주의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발견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런 국가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 충분한 기술이 있고 한국의 기업들이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각해야 될 부분은 위기를 통해서 진실이 항상 드러난다라는 거죠. 위기에는 한국과의 문화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의 문화가 이런 위기에 잘 준비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죠. 왜냐하면 너무 개인주의가 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럽은 덜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공동의 조치를 취하고 대유행을 다룰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공동의 태도와 이타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은 경제, 금융, 사회적 그리고 보건의 위기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좋은 소식이나 그냥 특정 희망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가 다른 국가에게 매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될 미래 경제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카 탈리 박사에게 전해 들어봤고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형역 이미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좀 굉장히 또 감명 깊게 들었는데 부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괜찮으셨어요? 네, 그 뭐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바지만 예. 말씀대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대응하고 있고 그것이 전 세계 나름대로의 그 귀감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예. 또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뭐 경제 성장 회복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또 걸리겠지만 또한 많은 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또 주목해 보아야 할 메시지가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메시지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김경준 부회장과 자카 탈리 박사의 대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시작하시죠.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님의 책을 한 20여 년 전에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노매딕 이코노미, 소위 21세기들을 유목민 경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그 통찰력 있는 부분에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한번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지금부터 20년 전이네요. 1998년에
21세기 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박사님께서 쓰셨는데요. 한국에도 물론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21세기의 특징 혹은 현상 중에 하나가 노메딕 이코노미, 개방되고 유목민족 성향이 강해지는 경제에서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창궐이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역량이 그 이후의 위상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놀라운 것이 그 20여 년 전에 마치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쓰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Thank you very much. I don't really know how I think. 글쎄요. 그런 직관을 어떻게 가졌는지 상당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독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잘 살펴보고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예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 당시에 드렸던 거죠. 유목 경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유목 경제로 완전히 돌아간다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유목 경제처럼 된다라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노마딕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리고 21세기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목 경제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집에 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마치 누에블레처럼 집에서만 나오지 않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이언스 픽션도 좀 읽고요, 마음을 좀 열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학자보다는 소설가의 입장, 그리고 현실보다는 상상,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측력이 높아질 수 있겠죠. 네, 예. 답변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20여 년 전에 예측을 하신 부분이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예측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사이언스 픽션, 상상력이 좀 가미가 됐다. 그렇죠. 예, 좀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럼요. 예. 저기 역시 이제 단순한 논리적 세계를 넘어서서 소위 이제 과학자의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소설가의 상상력도 필요하고 예. 많이 읽어야 한다. 라는 부분에서 참 저도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정말 탁월하고 인상적인 관점이셨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더 한 가지 질문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21세기 노메딕 이코노미, 유목민 경제에서 유목 경제에서 특히 이제 디지털 기술,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것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많이 보셨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라이프 이코노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전시 경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더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이 테크놀로지와 이 라이프 이코노미의 이 연관성,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한번 박사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Well, in my list of 제가 리스트를 보여드렸죠. 다양한 생활 경제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역을 보게 되면은 대학 리서치, 디지털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기초연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기초과학을 사용할지는 모릅니다만 그건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 연구를 많이 하고 과학적인 탐구를 하다 보면 언젠가 쓸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제 직감에 기반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래에는요, 디지털 경제는요, 아마 기술의 한 측면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른 측면이 여러 가지 부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기술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생활경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생활경제에서 바이오와 보건 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고 상호 연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농업과 식품 역시도 생활경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초 기술, 예를 들어 나노 기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 기술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직감에 따르면은요, 차세대 기술이 있고 제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른바 바이오 미믹스라고 제가 부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이오 미믹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 기술을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이 바이오 리믹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의 대담을 이렇게 좀 듣고 있다 보니까 참 시간이 야속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주고받지 못한 게 참 아쉬운데 어때요? 한 말씀씩 이제 마지막으로 대담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경준 부회장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예, 박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리믹스라고 하는 부분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I'm very honored to be a part of this meeting. 참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두 분의 대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자카탈리 박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화상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황준하라고 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황준하님이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입니까? 아, 네. 아, 저 우선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제 질문은 한국은 비교적 피해가 적다고 하지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막 미국이랑 유럽에서 실업률이 2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입장으로서 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현재 20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출, 수입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요, 글쎄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데요. 글로벌한 충고를 드리자면은요, 내 안에 독특한 요소, 즉 유니크한 거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짜 의미 있는 것, 나에게 힘을 주는 요소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내부적인 에너지가 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독특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요소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라고 한다면은요. 그리고 20대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일자리를 바꾸셔도 좋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일자리 5~6번은 바꾸게 될 겁니다. 그냥 한 회사에서 평생 일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픈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의 세대에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신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황주단님 답변이 좀 도움이 됐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제 안에 유니크함과 오픈 마인드를 갖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혹시나 더 있으십니까? 아니요. 궁금한 점은 더 없고 예. 안 그래도 최근에 인턴하면서 웨비나도 되게 잦았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과 이런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예 이야기를 네. 나눠볼 수 있는 게 온라인 포럼의 묘미 같아요. 그렇죠, 부회장님? 그렇죠. 대단한 것입니다. 기술 발전이 엄청난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황준하 님이 주신 말씀대로 센티비에서는 이런 기회를 자주자주 마련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준하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온라인에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캐스터. 역시 세계적인 석학의 강연이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실시간 댓글과 질문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입니다. 닉네임 김혜주님께서 요즘 정말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요 라는 기분 좋은 댓글 주셨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닉네임 바클레이즈님께서는 긍정경제학에서 말한 긍정세계경제기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교수님 잘 들으셨죠? 박사님의 답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Positive economy is the economy which is working in the interest of next generation. 긍정 경제는 차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입니다. 장기적인 경제인 거죠. 그리고 생활경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경제에 준비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활경제를 잘 발전시켜 나간다면 다음 세대의 이익을 보증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경제를 잘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긍정경제가 성장해 나갈 것이고 미래 세대들에게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긍정경제 기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국가 기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저희가 긍정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들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포지티브 플래닛이라는 재단이 있고요. 저희가 국가별로 긍정성을 평가를 하고 있고 국가를 랭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OECD 국가도 긍정지수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지티브 플래닛 재단에 오시게 되면은요, 한국의 랭킹을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긍정성 역시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요, 공적 자금이 돼서 공적 자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긍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에게는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회사들이 다음 세대들의 긍정적인 환경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통합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가버넌스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든지 하는 조차를 할 수 있겠죠. 환경 리스크를 무시하는 기업이라든지 사회적인 의무를 무시하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형태로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클레이즈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네, 닉네임 롱롱이님께서 주셨습니다. 13년 전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된다는 예측 적중했습니다. 10년 후에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박사님 들으셨죠? 답변 부탁드릴게요. Well, Korea. 예, 한국은요. 사실 보게 되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커졌죠. 제가 소프트 파워에서 월드 리더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서 한국이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국의 만화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화 등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음악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한국 음악의 영향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영향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영화도 대단하죠. 저 한국 영화의 대단한 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 영화를 즐겨왔었고 한국 소설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가 최근 세계적인 시상식을 완전히 휩쓸었었죠. 그래서 세계에게 확실히 한국의 경제와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13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속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상상력에 기반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문화적으로도 번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한 국가에서 물건을 사기를 희망한다는 점 때문에 문화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프랑스 제품을 사는 이유는 프랑스 문화 때문에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품을 산다는 것은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한국의 제품을 살 때 글쎄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구매하는 걸까요? 한국의 제품과 한국의 문화를 잘 연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문화적이 양질이 되었을 때 어떠한 한국 경제 여파가 있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프랑스에서 직접 답변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간만 많았다면 정말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다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유였습니다. 네, 댓글들 살펴봤고요. 답변 받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의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라고 합니다. 네,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이시고요. 포럼이라고 네. 하니까 저희도 포럼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친숙해요. 어떤 점이 궁금한지 예, 바로 예. 여쭤보도록 하죠. 네, 그 아탈리 회장님의 유익한 강의 잘 들었는데요. 예. 그 약간 거리가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1월에 한 세미나에서 또 3월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년 2020년에 세계 최대 위협으로 북한 핵 문제를 꼽으셨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북한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와 연관이 깊다 보니까 당시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직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When I said bad, I meant bad. 예, 제가 그 당시에 의미했던 거는요, 세계가 북한을 그냥 이대로 놔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핵 무장을 하게 된다, 핵 역량이 있고 로켓 역량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다른 국가들도 북한처럼 핵 무장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무장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런 트렌드가 일단 발생하면은 멈추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이란을 멈춰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 무장을 막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냥 가게 놔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멈출 수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진정으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녹색 등이 들어오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런 차원에서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북한의 문제가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핵 확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핵 확산이 일단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핵 확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 확산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이런 문을 확 열어 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내서 직접 또 전화 주신 강창희 대표께도 저희가 감사드리면서 이쯤에서 전화 연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질문 받고 얘기하다 보니까 포럼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꽤나 흘러갔는데 박사님, 거리상으로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정말 먼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진행을 지금 했습니다. 소감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The only thing I can say is that I would be delighted to do it again next week. If you want. 예, 다음 주에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주에 진짜 저희 연결할 수도 있다고 꼭 좀 전해주시고요.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And congratulations to the whole team which behind the scene has prepared. 그리고 행사 준비해 주신 분들, 그리고 디지털 팀, 통역 팀, 그리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Yeah.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회장님도 저희하고 지금 꽤 긴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배우고 또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고요. 먼저는 역시 이제 그 아탈리 박사의 명성에 정말 걸맞는 통찰력을 보여줬다고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라이프 이코노미, 바이오믹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유목민 경제, 유목 경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21세기를 맞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역시 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지만 정말 이 정규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그 시청자가 전화를 연결해서 또 파리에 있는 저 석학 정말 세계적인 지성분과 또 우리나라의 또 대학생이 직접 질의응답을 예. 하는 그리고 저 SNS에서 올라오는 그 댓글들이 바로 또 전달이 돼서 또 답변을 듣고 그쵸. 또 같이 공유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디지털 기술이 정말 굉장히 우리 곁에 다가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역시 이런 기술적 요소들을 잘 갈무리해서 우리 개인과 조직과 나아가서는 국가적 역량으로 한번 결집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경준 부회장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 경제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이들 불안하실 겁니다. 미래가 불안할수록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 저희가 마련한 이 포럼이 그 지혜를 모으는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센 라이브 포럼 제1탄 수축 경제를 이기는 신수익 모델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